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원자력 연구원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이 드디어 내일 새벽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송됩니다. 우리 지역이 순차적으로 방사성 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원자력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의 첫 이송을 앞두고 이곳은 긴장된 모습입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될 폐기물의 양은 400드럼으로 내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폐기물은 방사선 준위가 낮아 환경 영향을 무시할 수준이지만 공단 측은 주민 안심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송 과정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비상훈련과 실제 운반 경로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습니다. 운반에는 18톤 대형 화물차가 이용되며 콘크리트 차폐 시설을 갖춘 용기에 삼중으로 밀폐해 외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 누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로를 통해 이송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250km, 6시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보안 차량 에스코트 속에 진행되며 순찰차가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고 방사선 안전관리자도 탑승합니다. 주민 안심 차원에서 운반 경로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또 운반 경로에 대한 사전 점검과 비상 훈련도 마친 상태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은 병원과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3만여 드럼이 보관돼 있습니다. 공단 측은 2020년까지 해마다 400드럼씩 운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이송으로 대전이 단번에 방사능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에서 TJB 조혜원입니다.